안녕하세요, 회사에요. 다이슨을 가지고 제가 왔습니다. 뽕 볼륨 자연스럽다는 게 진짜 많았어요. 그죠? 다들 조금 은근히 기다리실 것 같은 거예요. 다이슨 샀다더니 왜 이렇게 조용하지, 안 좋은가 생각을 하실까봐 제가 이제 왔고요. 지금 제가 어제 머리를 감고 아무것도 안 한 상태예요. 진짜 걱정이 되는 거야. 어머, 저기 원래 그냥 현실적인 나의 그냥 원래 모습에 좀 실망하실까봐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또 뭐 우리 백고님들이 내 얼굴 보고 좋아하겠어. 저는 이제 옷은 약간 반딱반딱거리게, 옷은 맞아, 되게 맞아. 신경을 쓰는데 머리를 신경을 안 쓴다고 이제 친한 친구들도 그래요. 이 옷 입는 거에 비해서 머리는 너무 진짜 무난한 거 아닌가? 머리까지 너무 신경을 쓰는 거는 덜 멋쟁이 같아. 귀찮아서 그래서. 아니야. 다 내가 의도한 머리였고. 아무튼 제가 이제 다이슨을 쓰고 난 이제 찐 후기, 그리고 제가 스타일링 하는 법 말씀을 드릴게요. 한 5분도 안 걸려요. 사실 이거 지금 다 꺼내놨잖아요. 백화점에서 59만원 정가에 할인 조금 받았던 것 같아요. 5% 정도를 받고 구입을 했고 추천을 많이 했지만 이 가격대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내 돈 주고는 못 사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이제 마침 9월에 제 생일이 있었고 저희 엄마가 이걸 너무 잘 쓰고 그래서 엄마가 생일 선물로 하나를 사주셨다. 우리 엄마가 이걸 얼마나 잘 쓰냐면 여행 갈 때 이거를 들고 다니세요. 가방에 채로 그냥 넣고 머리를 안 감는 사람은 이걸 쓸 수가 없어. 냄새 난다. 와보라 그래서 냄새 맡고 니 안 돼. 니 가서 머리 감고 와. 우리 엄마의 그런 그게 이제 체크를 하신 다음에 이제 우리 엄마 거를 쓸 수 있고, 저는 이제 제 것이 생겼고 쓰는 게 이게 정해져 있더라고. 이걸 다 안 써. 제가 이제 쓰는 거는 요렇게만 써요. 요렇게. 요거 세 개만 있으면 저는 다 돼요. 장점이라고 치면은 잘 돼. 세팅이 잘 돼요. 생각보다 빨리 하면서 너무 좋고, 가장 큰 장점은 이제 가격이 비싼 거. 두 번째, 이게 고급스럽긴 한데 자리를 너무 많이 차지해. 화장대 너무 가운데 빵! 그러니까. 농 안에다가 그냥 넣어두고 있어요. 이거는 뭐 시커를 만든대요. 그래서 내 친구는 이걸 또 쓰더라고. 차이가 뭐예요? 비슷한 거예요? 들었는데 잊어버렸어. 말릴 때 자연스럽게 C컬이 된대요. 요거는 이제 머리가 짧은 사람들은 요것보다 짧은 숏베럴이 있고, 머리가 긴 사람들은 긴 롱베럴이 있는데 가격은 똑같아. 저는 숏베럴을 선택할 수가 없었어. 이게 다 품절이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제 롱베럴로 어쩔 수 없이 구입했고, 두껍고 이게 지금 얇은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얇은 거를 쓰기 때문에 이제 요것도 잘 안 쓴다. 일단은 요거 드라이기 얘기를 드리면은, 저는 원래 드라이기를 진짜 너무 오래 썼던 거야. 시커먼 거 알죠? 그거를 한 10년 가까이 썼어요. 내가 그렇게 알뜰하다. 오리 주둥이 같은 거 있죠. 그게 자꾸 떨어져. 그래서 변기통에 자꾸 빠지는 거야. 투명 테이프로 그거를 계속 덕지덕지 발라놨어. 근데 그게 알죠? 열이 뜨거워지면 또 녹아. 그래서 또 떨어져. 그럼 또 변기통에 또 빠져. 그럼 빨리 건져서. 머리가 마르는 거는 잘 마르겠지. 근데 인중에 땀이 엄청 나잖아. 근데 이걸 쓰니까 되게 좋더라. 그렇게 뜨겁지 않아요. 그래서 인중에 땀은 안 차면서 이게 잘 말라. 더 이상 붙일 데도 없고 막 그래가지고 하나 바꾸고 싶었던 참이었어요. 드라이기로 나온 게 있잖아요. 그죠? 네네. 그게 내 동생 집에 있어가지고 써봤는데 그거랑 이거랑 큰 차이를 모르겠어. 저는 충분히 이 바람으로도 우리 세 식구 쓰는 데는 지장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애도 머리가 숱이 뭐 적고, 6살짜리가 머리 얼마나 풍성해봤자 얼마나 풍성하겠어요. 내 머리도 짧지 뭐 나이송도 그렇게 M자 탈모가 있지. 완성하신 거 아니겠지? 아니 좋아해. 그리고 자기 내기 나오면서 은근 좋아해. 그래가지고 이게 드라이기가 이 정도면 충분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 무겁진 않아요? 전혀 안 무겁. 자. 가볍네. 엄청 가볍지. 바람 세기와 뜨거운 열기 이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있어. 그래서 그냥 뜨거운 거에서 이렇게 하면 엄청 금방 빨리 잘 말라요. 그래서 나는 이게 드라이기로도 너무 만족도가 높은 거예요. 데일리로 맨날 쓰고 있으면서, 이제 이게 원래 젖은 머리에서 해야 돼요. 분무기로 그냥 가볍게 이렇게 뿌려요. 요걸로 일단 첫 번째 스타트를 해요. 제일 센 열 내서 해줘요. 그 다음에 그래서 뻗친 머리만 안으로 다 요 정도 더 말아주는 걸로 해요. 차 있어요? 나 얼굴이 점점 빨개지지? 내 얼굴만 빨개져. 있어봐. 나 조끼 벗었던 데로부터. 벗어.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포인트가 여기 있어요. 여기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윗부분을 따로. 이렇게 해줘. 저 바람을 엄청 쐬. 그 다음에 뜨거워. 내 말 잘 들려? 향바람으로 식혀. 그 다음에 이제 꺼. 머리 엉킨 거 아니야? 조금 엉켰는데. 어떻게?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요걸 이제 꽂아놔. 여기 밑에는 안 말랐는데? 괜찮아, 이게 중요하지 않아. 아무렇게나 해도 잘 때. 자, 그렇게 해가지고 요 배럴 이제, 요게 하이라이트잖아요. 이렇게. 이거 있으면 자동으로 많이 해주는구나. 한바람으로 1, 2, 3, 4, 5 이렇게 한 다음에 꺼. 그 다음에 이렇게 쑥 풀어.
그럼 이렇게 볼륨이 좋아. 약간 볼륨 생겼다. 그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살짝 잡아가지고 넓게 잡아야 되는데 이렇게 잡아서 뜨거운 바람이 계속 나오잖아요. 이제 그걸 약간 바람으로 해요. 그 다음에 꺼져요. 자, 그럼 이렇게 하면 또 말리잖아요. 옛날에 우리 전화기 주화기처럼 이렇게 되는 게 난 조금 싫거든요. 그래서 그냥 볼륨만 자연스럽게 주면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데를 또 이걸로 만다. 차이가 뭐예요? 요쪽이가 요쪽이야. 이게 그게 달라. 아, 반응이 달라요? 응. 요렇게. 요걸 아. 앞으로 살짝 해줘. 어, 자연스럽다. 어. 이거는 요렇게 안으로 말고 요거는 뒤집어서 해준다 생각을 해서 앞은 요렇게 요렇게 해주는 거야. 자, 그리고 이걸 지금 빨리 풀어야 돼. 이게 지금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괜찮아. 이렇게 하면은 위에가 자연스러워져. 어머, 여기 약간 삐쳤네. 영상 잘 찍고 있는 것만. 왜 평소보다 덜 예쁘게 나왔지? 오! 이 다음에 요거 있잖아요. 요걸로 이제 이쪽을 해줘. 제일 뜨거운 온도에서 시작을 해요. 빼면은 자연스럽게 여기가 뒤에 이제 컬이 생겨요. 이쁘다 이쁘다. 어, 삐친 게 싫다 그러면은 요걸로 그냥 해서 이렇게 하면은 자연스럽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걸로 펴가지고 안으로 말아주고 웨이브 볼륨을 줄 때는 요걸로 이제 주면은 위에 살짝 살짝만 그냥 해가지고 여기 앞부분 있죠. 여기 여기는 그냥 안에 머리 넣으면 여기 약간 요렇게 되듯이 요렇게 해주면 돼요. 근데 이게 다예요. 컬이 되게 자연스럽게 나온다. 요거 이제 볼륨 스프레이 있잖아요. 볼륨 스프레이. 이게 드라마틱하게 내 볼륨을 살려주고 유지시켜주는 건 아닌데 그래도 저는 이 제품을 좀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안쪽 있잖아요. 안 뿌리면 좀 섭섭하니까. 아무튼 이렇게 하는 거야. 뭔지 알겠죠? 전체적으로 제가 일단 말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여기에 이제 요 롤빗으로 저는 전체적으로 한번 다 이렇게 말아서 이제 삐친 머리나 이런 거를 이제 한번 이 볼륨을 싹 잡아준 다음에 요 위에다가 요거를 딱 꽂아가지고 고정을 시켜요. 아, 뜨겁다 싶은 느낌이 들 때 찬불로 내린 다음에 한 5초 정도 그 차가운 바람을 쐬주고 빼주고 그거를 이제 반복한 다음에 요게 어느 정도 좀 있다 싶으면은 요거를 이제 빼가지고 이게 볼륨을 살린 다음에 요걸로 이제 이렇게 말아줘요. 이렇게 말아줘. 그러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볼륨이 지어진다. 그래서 이게 원래 하면 5분도 안 걸리거든요. 엄청 빨리 할 수 있는데 화장대에서 서가지고 내가 막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지금 여기서 하니까 약간 불편했나봐.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서 매일 아주 잘 쓰고 있다. 그리고 되게 기본적으로 머리에 파마기가 있으면 좀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 볼륨이 조금 오래까지 지속되지 않나 싶어요. 요 뽕은 사실 이제 한 몇 시간 지나면은 살짝 죽기는 하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볼륨은 좀 있어요. 쉽고 머리 손상도 잘 안 되고 다이슨에 지금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 봤더니 열 손상이 없는 다이슨 에어랩 뭐 이렇게 되게 광고를 많이 했더라고요. 뭐 열 손상이 있는데 그렇게 뻥을 치셨겠어. 생겨라도 열손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따져봐야겠어요. 홈페이지에 영어로 써야지. 왜 이렇게 물건을 뻥을 쳐셨나. 어떻게 쓰실 거예요? 팝하고가 알아서 해줄 거고 우리가 보통 고데기 같은 거나 이런 거 하면은 머릿결도 상하고 손도 화상도 많이 있기 쉽고 그리고 이거 막 하다가 여기 잘 되지 않아요? 그런 거 없이 쉽게 하고 이게 실패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머리 볼륨 주는 거는 정말 괜찮다 싶고 내 친구도 이거 되게 잘 쓰는데 걔는 머리가 길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밑에 이렇게 웨이브 지는 그런 거 좋아하는 친구도 잘 쓰더라. 근데 패키지 지금 요거 파란색으로 나온 것도 있고 뉴 패키지로 해가지고 이거 케이스 좀 바뀐 것 같더라고요. 한번 홈페이지 가셔가지고 지금 뭐 좋은 거 있으실 때 사시면 좋을 것 같다. 노하우 생기면 영상 다시 돌아올게요. 그럼 안녕. 따로따로 구매할 수도 있다는 소문만 들었어. 정확하게 전달하기에는 좀 제 상식이 부족하다. 이 분무기는 다이소에서 1,000원 주고 샀어. 그렇게 알뜰해. 나 지금 알뜰하다고 엄청 얘기하잖아. 왜 이렇게 강조하실까? 나 이따가 막스마라 찍을 거거든. 영상 조금 망한 것 같아.